막히긴 막히긴 해서 배관이 막혔어. 배관이 막혔어.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 하수구 TV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변기 배관 막힘 현장입니다. 오늘의 영상 포인트는 플렉스 샤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왜 와이어가 끊어지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토크를 많이 올려서 사용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락이 걸린다고 해서 무리하게 힘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무리하게 샤프트를 락이 걸린다고 해서 무리하게 토크를 올려가면서 작업하지 마세요. 거의 와이어가 끊어지신 분들은 토크를 무리하게 올리셔서 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영상에 보시면 작업하면서 아무리 락이 걸려도 토크를 웬만해서 올리질 않습니다. 회전력을 살려가지고 샤프트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락이 걸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무리하게 힘으로 돌려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초반에 플렉스 샤프트라는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와이어를 많이 끊어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락이 걸린다고 해서 그거를 힘으로 작업하려고 했던 현장들이 있어요, 다. 근데 이제 와이어가 끊어진 포인트를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절대 락이 걸려도 토크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최저 토크로 사용합니다. 최대한 회전력을 살려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락이 걸리는 데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점을 찾으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리다 보면 이게 유물질이 걸리는 건지 뭔가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기름 배관이라든가 단단한 기름인지 아닌지 그걸 느껴집니다. 손에서 느껴져서 지금은 이제는 무리하게 토크를 올려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포인트는 제가 작업하는 거 보시면 무리하게 토크 조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포인트고요. 샤프트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와이어 처음에 많이 끊습니다. 근데 절대 힘으로 토크의 힘으로 뚫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전력을 살려서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락이 걸렸을 때 그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단단한 기름을 만났다고 하면은 조금씩 뚫어보면 그게 손으로 감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변기 배관 막힘 같은 현장은 이제 주철관에 하단지가 꽉 끼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된 현장이었고요. 지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이제 변기가 어떤 날은 물이 또 내려갔다가 어떤 날은 또 계속 막혀있고 뚫어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용 화장실이에요. 직원들 화장실입니다. 사무직 직원들 화장실인데 꼭 좀 다리님께서 와서 꼭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것도 의뢰받고 4일인가 뒤엔가 제가 찾아뵈서 해결한 현장입니다. 아무튼 단순히 화장지만으로도 주철권에서는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화장지는 꼭 조심하셔야 되고, 화장지도 쌓이고 쌓이면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저런 주철배관에는 화장지를 버리지 않는 게 좋고, 특히나 물티슈는 더더욱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업 포인트, 플렉스 샤프트는 절대 힘으로 뚫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용자 고객분들은 웬만하면 변기에는 화장지조차도 버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화장지를 저렇게 갈게 되면 축처럼 됩니다. 네. 저렇게 죽처럼 이렇게 갈려진 화장지는 물을 내리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저것도 우리 호박엿 기름처럼 화장지도 막 갈게 되면 떡이 져가지고 물이 안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물을 내리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변기를 조립하고 그 다음에 변기 내시경을 확인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정심과 변기를 연결하는 그 사이에 링이 들어갑니다. 패킹 링이 들어가는데 그 링이 제대로 변기랑 정심이랑 안착이 안 되면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패 있거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변기 내시경을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물이 잘 내려가는지 배관에서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변기랑 정심이랑 미리 조립을 한 상태에서 변기를 안착을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렇게 배관에 먼저 정심을 꽂아놓고 그 위에 링, 부싱을 패킹을 놓은 상태에서 변기를 안착하는 경우에는 그 링이 이탈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반 정도 걸려 있어 갖고 거기에 화장지나 이런 게 잘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꼭 확인합니다.